서울주택도시공사의 최신 이슈를 전합니다. 이달의 SH 키워드 뉴스.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이 2,37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전예약은 총 260세대 모집에 약 1만 8천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약 69-1, 최고 경쟁률 약 187-1로 마감되었는데요. 특별공급은 약 53-1, 일반공급은 133-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살기 좋은 신도시의 면모를 골고루 갖춘 마곡지구의 우수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및 고품질 100년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497만원, 최고 3,16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액 2,376만원으로 전량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감됐습니다. 공사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 무주택, 자산 등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골든시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공사는 지난 11월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골드시티는 지방의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코자 하는 청장년층 이주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와 서울도시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초고령사회 대비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입니다. SH공사는 골드시티 조성을 통해 이주자가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능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팬데믹 이후로 단절되었던 도시개발 관련 인적 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의 협력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울란바토르시 측은 울란바토르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 상호 협력 재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 사업장의 몽골 인력 배치 등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김원동 사장은 공사 주요 개발 사업 지구를 소개하고 도시개발 정보 공유를 위한 인적 교류와 몽골 건설 노동자 참여 프로그램 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에서 CS 기동반을 활용한 긴급시설 민원 대응 행정서비스 질 향상 추진을 주제로 광역도시공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에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도 긴급시설 민원 대응 전담 조직인 CS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응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공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에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 2지구를 비롯하여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2, 하남 교산 등 신도시의 개발 참여를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정부 뉴홈 공급 계획의 적기 추진을 도와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김현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 간 경쟁을 통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바로 내일 12월 2일 공사 본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팬데믹 이후 돌아온 일상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2023년 주민참여 공연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예술로 함께 모인 우리, 함께 만든 사랑,
함께 누릴 행복을 주제로 즐거운 경영을 통해 예술로 함께 된 이웃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연 당일 관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봉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통합공간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공사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의 개소를 통해 주거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공급 지원, 주택관리 등 SH공사 지역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하여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는 시드큐브 창동에 위치해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걷겠습니다.